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신비아파트 아오니조트 할 건데 여러분들 신비아파트랑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으니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제 캐릭터는 잉두리입니다. 잉두리. 형 누나들 다 와주었구나. 어떡해. 누나 어떡할 거냐고. 진정해. 여기 있는 테마사들이 다 잡아줄 거니까. 아, 일단 따라와봐. 아니, 내가 놀이터에서 놀려고 집을 나갔는데 우리 집에 이상한 게 있어. 이상한 거? 약간 지네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엄마는 없고 그 지네가 우리 집을 막 돌아다닌다니까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어. 그래서 형들이 귀신을 진짜 잘 잡잖아, 누나들하고. 그치, 가은이 누나? 그래, 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말이야, 너가. 하리 누나, 힘 세잖아. 지네 좀 잡아줘. 난 어떻게든 해볼게, 내가. 그리고 강님이요. 그래, 너가 힘들다는데 내가 잡아줘야지. 이게 맞아? 형 강님이 말투 실하니? 형 진짜 형 진짜 멋있다. 강님아, 너 정말 대박이다. 역시 강님 처사. 누나, 강님 형한테 좀 어필 좀 해봐. 뭘 어필을 해? 평소에 좋아했잖아. 아, 몰라. 이 누나는 이름이 뭐였더라? 난 사라. 사라. 사라 누나도 아주 없구나. 리온 형아는 왜 안 왔어? 바쁘대. 벌써 기대가 되는 걸? 어쨌든 빨리 들어와 봐. 우리 집이거든. 벌써부터 뭐가 느껴지지 않아? 이 기운을. 아니. 느껴지지. 엄청난 기기가 느껴진다. 느껴지지. 우리 집에 엄마는 없고 왜 저 이상한 애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데 대체? 우리 집 아파트잖아. 우리 경비원실이야. 분명히 막 벽을 기어 다녔다니까. 그래, 저거야. 아니, 저거. 뭐야, 저게? 아니, 사랑해. 그래. 저 매미 같은 지네라고 이상하게 생겼지. 매미인가 본데? 아니야. 와, 벽을 발사한다. 안 되겠어. 형 테마해줘. 형, 사라 누나 빨리 테마해줘. 테마해줘. 누나들 형들 일단 누가 먼저 할 거야? 빨리 테마해줘. 강님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강님이 화이팅. 그래, 내가 해볼게. 잠깐만. 잠깐만. 강희야, 빨리 해. 칼 들어. 강희가 긴장했네. 자, 여러분들 현재 타이밍이 와서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간을 해치는 사악한 영혼은 들어라. 강림 처사가 악의 기운을 다 봉인한다. 간다. 야, 받아라. 이럴 수가. 이게 굉장히 오거라드는 녀석이군. 아니. 강림이 형아의 칼이 먹히질 않아.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건데? 안 되겠다. 세피라 카드 힘. 아니. 사라의 힘도 역먹히질 않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가은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되겠다. 백종원의 파츠 싸기 캐. 백종원도 안 됐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는 이제 어떡해. 형 어떡해 이제. 형의 그 어떻게 해봐. 이 저 앞에 서 있는 건 위험할 것 같아. 빨리 어디로 도망치자. 알았어. 지하로 도망쳐야 될 것 같아. 도망치자. 녀석이 쫓아온다. 도망가. 어떡해. 빨리 도망가. 저거 뭐야 도대체. 형 어떻게 하면 좋아. 이 근처에서 뭔가 기운이 느껴져. 기운? 뭔가 주변을 더 뒤져봐야 될 것 같아. 우리 집에 이렇게 컸었나 근데? 집이 굉장히 좋구나. 아파트잖아, 아파트. 아파트. 어떡해.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여기서 뭔가 강하게 느껴져. 뭐가? 어둠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데?
형 정말 느끼고 있는 거 맞아? 뭐야 이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네. 지하실에? 여기서 검은 기운이 느껴진다. 나 읽어볼게. 향랑각시, 인간과 진의 영혼이 섞은 귀신으로 보랏빛의 진의 도구로 주변의 시야를 가린 다음에 외출하던 아이들의 엄마를 습격하고 환각으로 혼자 집을 보고 있는 아이를 유혹하여 다른 아이의 엄마인 것처럼 행동하는 무서운 귀신이다. 현재 향랑각시의 귀신의 힘을 꺾으려면 힘을 주는 악령 구슬을 부셔야 향랑각시를 죽일 수 있다. 봉인을 해제하는 부적을 내 길을 찾아야 된대 형! 네. 일단 그러면 우리 흩어져 찾아볼까? 그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흩어져서 부적을 모은 다음에 이 자리로 다시 모이는 걸로 하자. 어, 알았어. 아, 어떡해. 얘들아. 아, 무사히 안 돼. 어, 뭐야? 도망쳐. 아, 어떡해. 도망쳐. 아, 진짜 그렇게 생겼네. 야, 아, 잘못해. 어떡해. 아니, 일단 부적 네 개를 찾아야지 여기서 나갈 수 있나 봐요. 일단은 형 누나들의 퇴마 기술이 먹히지 않았어요. 어, 이게 뭐지? 어, 아이템이구만. 이걸로 생존하고, 자, 감옥에 모두 갇히면 인간의 패배고요. 그리고 자, 저희가 탈출하면 인간의 승리입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게, 죽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투총력, 신종 물량. 아, 진짜 오랜만에 아오니 하니까 떨리긴 하네. 뭐야, 벌써 누가 죽었어? 하리 누나가 죽은 것 같은데. 벌써 잡혔어. 우와, 인벌준주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일단 아이템을 많이 찾아보죠. 우와, 아이템 진짜 많다. 한번 미칠 수 있는 검인데. 좋아, 좋아. 볼륨. 뭐야? 상자예요. 거미줄을 여기다 놓고. 엔더진주를 여기다 놓고. 일단은 빨리 나가야 됩니다. 와, 진짜 오늘 샤오니 진짜 무섭게 생겼네. 뭔 소리야? 아니,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 이거 강림이 형의 목. 우리 엄마는 어디 가고 집에 저런 괴물이 있는 거야. 자, 슥 가볼까나. 와, 와, 큰일 났다. 아, 미치게 검. 아니, 돌려!
이런. 강림이요, 싸움 잘한다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너 우리 강림이 강하다고. 왜 그래? 어, 누나 왜 그래? 설마 강림이 형을 좋아하고 있는 건가? 아니, 네가 그냥 강림이한테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 미안하지만 강림이 형은 날 좋아하고 있어. 어? 아닐걸? 강림이 형, 진실을 말해줘. 우리 둘 중 누구야? 그래, 나야 얘야. 딱 선택해. 누군가 우리 구하러 와줬으면 좋겠구만. 왜 답장을 안 해? 강림아, 왜 피해? 누군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살려줘! 살려줘! 아, 하은이 누나 살려줘. 이 강림이 형 같이 약한 사람 말고. 날 나 우리 강림이한테 자꾸 왜 그래? 너 뭐야? 너 뭐야? 누나한테 너 뭐야? 너 이 보르장머리를 어디서 배웠어 너? 저기 요루루님. 아 네. 여기 직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손 좀 넘으신 것 같은데.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누나 어떻게 그렇게 나 싫어 말하지? 누가 우리 구하러 와줬어? 왔어. 구해주러 왔구나. 얘들아 정말 힘들었지? 내가 지금 바로 구해줄게. 구해줘. 빨리 열어줘. 역시 강이 누나밖에 없다니까. 도망가야 돼. 형은 오지 마. 형은 오지 마. 일단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부적을. 누나. 왜? 찾았어 부적? 못 찾았지. 찾았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아 진짜. 강림이 형 부적 찾았어? 못 찾았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느낌이 쎄한데. 너 진주. 너 진주 믿고 있었다고. 게임.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어디야? 나 제발. 얘들아 어디야? 나 둘이야 둘이 어디 있어? 둘이야 어디야? 안 들려. 빨리 한번 가자. 가자. 오 피 엄청 채워주는데요 오늘? 뭐죠? 피도 많이 올랐겠다. 한번 파밍을 시작해 볼까? 거미줄. 빨리 한번 찾아보자. 황금사과.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거미줄을 다 피했다고. 와. 살려주세요. 누나 빨리 살려줘. 다리가 너무 많아 징그러워 죽겠네. 부적을 찾아야 되는데요. 없겠지. 없겠지. 왜 나오지 않는 거지? 맛있는 사인결이 먹고 싶은데 말이야. 거짓말이. 근데 왜 이렇게 다리가 많아요? 혹시 벽을 타시나? 개척군. 오
진짜 징그러워. 저 꼬리에 있는 것 봐. 지금까지 아오니 하면서 진짜 제일 징그러운 것 같아. 저 어떡하냐. 아 진짜 뭐야 갑자기 꼬리가 튀어나와. 일단 가보자. 일단 가봐서 여기서 빨리 부적을 찾아. 둘이야. 저 지네가 거꾸로 매달려서 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저거 좋아. 야 이거 좀 아니잖아. 야 진짜 이거. 뭐야. 여기로 끌고 오면 어떡해. 야 그렇게 막 공격을 해야지. 야구르지. 거꾸로 매달려서 어지럽지. 오. 죽여주지. 그냥 죽여라. 맛있는 살코기고. 아 진짜 우리 테마세 형들은 정말 약하다니까. 나 도망가기 바쁘고 말이야. 진짜 부적이 어딨는 거야 근데. 테마세 형가들. 아이 누나. 어.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엄마한테 알른다. 나 이걸 찾아줄래 말이야. 어. 아니 기다렸니? 왜 이렇게 근육이 빵빵해졌어? 야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뭐죠 이게? 어? 몸이 탄탄해질 수 있는 탄탄 갑옷이야. 아 탄탄 갑옷 이거만 있으면은 저도 죽지 않았나요? 그럼 어? 내가 지금까지 안 죽은 거 보면 모르겠니? 역시 부었어, 가은이 일단. 누나 탄탄 갑옷을 입고 있었어. 쫄지 마. 쫄 거야. 어 독을 쏜다 이제. 어떡해. 안 돼. 아이 가은 누나 탄탄 갑옷 입었잖아. 어떻게 좀 해봐. 독은 안 돼. 빨리 모두 도망가. 내가 막을게. 어? 어! 나는 미리 들어와 있었어 얘들아.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강림이요 형밖에 안 남았어. 둘이야 이거 봐. 어? 부족이다. 여기 뒤에서 찾았어. 얘들아 내가 왔어. 어 역시 얘들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강림이 믿고 있었다고. 그 부적 잘 숨어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여기 부적. 부적 좋았어. 첫 번째를 찾았어. 이제 세 개 남았다고? 계단이 무너졌어. 아니야 이거 봐. 계단이 우와. 무너졌어. 우와. 계단이 부서졌잖아. 대머리 엄청난 일이야. 죽은 목숨이라고. 죽어라. 찾아볼까? 본격적으로?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네가 웃음소리를 내었단 말이지. 무슨 궁예냐고. 웃음소리를 낸게 바로 니놈이란다. 나는 웃는 녀석들을 싫어하지. 제발 멋있어 보이는 녀석이군. 제발 이쪽으로.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못 찾겠네. 자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인데요. 어머 깜짝이야. 이게 뭔 소리야. 너무 무서워요. 아 이거 빼. 이거 왜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어. 아 이렇게 침대. 어 있다 황금사과다. 와 진짜 좋은 황금사과다. 이거 먹으면
모래 생존. 오, 오, 오케이. 두 번째 부적 찾았어요. 1, 2. 1, 2 찾았고. 아, 이런데 숨는 데가 있긴 한데. 보자, 보자, 보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맵이 넓어가지고. 내려가자.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서 나 지하를 한번 안 찾아봤거든. 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 뭐야 여기야. 왜 아무것도 없어? 누가 먹었나? 어, 바닥으로 세게 떨어졌대. 이거 아니고 이 감옥이 있네? 어, 뭐야. 아, 일단 부적이 몇 개 없네. 어, 뭐야 이거 여기 있나? 어, 이거 다 먹었는데? 자, 부적 두 개 찾았는데. 자, 이제 부적 몇 개를 모았을까요? 여기도 없어. 어디 있는 거야? 이제 귀신 오면 어떡해? 여기 잘 찾아야 되는데 진짜. 다 갇힌 거 아니야? 혹시 다 갇힌? 다 갇힌 거 아니야? 감옥에? 너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숨기 딱 좋은데요. 다 보이고 숨기도 할 수 있고. 어, 두리야. 뭐 또 나? 아니 글쎄, 괴물이 4층에서 애들을 다 죽여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 어, 여기 있었구나 다들. 어, 강림이 형아. 어, 부적 찾았어. 어, 목소리는? 찾았구나. 난 둘이? 하나도 못 찾았어. 어, 사람 목소리가 들려. 사람 목소리가 들리네. 부적 못 찾았다는 거지. 어.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멋있어 보이는 녀석이구나. 오랜만에 보는구만. 여기 못 들어오지롱. 몸집이 크니까. 안녕. 죽여봐, 죽여봐, 죽여봐.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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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도 나 찾았냐고? 없어, 안 보여. 어쩌면? 사라도 안 보이고. 부적 말이야, 부적. 난 찾았어. 어, 그래. 난 두 개나 찾았는걸? 오, 두 개나? 오케이, 오케이. 줘, 이제 들어와서 줘봐. 누나, 역시 믿고 있었다고. 널 뭘 믿고 내가 줘야 되지? 아니, 줘 그냥. 아니, 나 잉두리야, 잉두리. 확실해? 너가 잉두리라는. 아이, 귀신 같은 거 아니야. 누나 얼굴이 더 귀신이야. 우리 둘이는 노래를 잘 불렀어. 노래 한 소절 해봐. 노래 한 소절 하면 준다고? 그래. 이게 말이 돼? 강림이 형? 빨리 불러. 나는 개똥벌레. 개똥벌레 부르다니. 우리 둥디가 맞구나. 없네. 이 노래는 우리 둘이야. 여기 둘이야. 고마워. 내가 둘이라서 두 개 주는 거구나. 한 개 빨리 더 줘. 그리고 우리 둘이는 엉덩이로 이름 쓰길 잘했지. 아이씨, 알았어. 둘이 해서 빨리 줘. 여기 있어. 역시 사라 누나야. 믿고 있었다고. 정말 못 봐주겠구만. 오케이, 비번은 1, 2, 3, 0이야. 1, 2, 3, 0. 잡혀있는 1, 2, 3, 사람이 있니 혹시? 뭐라고?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 형?
없을 것 같아 느낌이. 아니야 너네 누나가 잡혀 있을 것 같아. 지하로 일단 먼저 지하로 데려가. 누나는 내가 구하러 갈게. 알겠어. 지하로 먼저 가 있어. 알았어, 지하 어디로 알았어. 가는 거니? 내가 어디야? 당연히 아래로 가야지. 은희 누나. 어. 다 구했어. 부적은 다 구했어. 어 그럼 탈출만 남았어. 아니 누가 갇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보고 올게. 아무도 없네? 탈출하자. 없어 없어. 가은 누나 없어. 역시 가은 누나 천사야. 우리를 구하러 와주다니. 너희를 구하는 게 내 목표야. 역시 가은 누나. 가은 누나는 정말 마음씨도 예쁘고 얼굴도 이쁘다니까. 가자. 어, 뭐야? 거기 아니야. 아니, 나 같이 가자고. 가볼게. 같이 가자고. 아, 여기, 와줬구나. 여기. 따로 와. 왜 길을 모르는 거야? 길을 못 찾겠어. 우리 집이 아니라서. 어, 뭐야? 오! 강낭각시님은 한 명도 못 죽였어요. 알고 계세요? 난 마지막에 한 번에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모두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1, 2, 3, 0 둘이야. 형 무사히 살아 있었구나. 아 죽을 것 같아. 형 왜 이렇게 쫄보야. 야 왜 이렇게 쫄보야. 마지스쿨 굉장히 맛있는 녀석이었다. 네가 말하던 강림이는 너드러들한 게 아주 그냥 내 스타일이던걸. 네 형은 하늘나라 같다. 루미야 빨리 나와. 알았어. 하린 누나 역시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 왔어! 왔어! 저 뒤에 온 것 같아! 숨을려! 나는 숨을 거야! 일단 죽었고요. 하은이 누나 죽었고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라 누나가 죽었습니다. 잡아먹혔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 빨리 나가죠.
지는 녀석이구나. 하지만 이건 몰랐을 거다. 내가 지네인 걸 알고 있겠지? 나 좁은 곳도 들어갈 수 있는 몸이야. 내 동생 괴롭히지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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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맞죠? 오케이? 어 뭐야 여기! 오! 이게 바로 귀신이 힘을 주는 악령의 구슬인 것 같은데요. 오오오오. 이걸 부시면!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걸로 이제 물리치면 되는 건가? 이미 부셔졌다! 안돼! 그걸! 그걸 부시다니! 도망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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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지네야! 도망가봐! 도망가봐! 도망가봐. 죽었다 너는 진짜. 숨어봐. 너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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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딨어? 너 어딨어? 숨어봐. 어딨죠? 여기 있나? 넌 죽었다. 넌 진짜 죽었다. 어딨죠? 지하에 있나? 위에 있나? 뒤에 있나? 잘 숨었는데? 너 진짜 죽었다. 얘 어딨어? 여기 있어? 아래에 있나? 일단 이 스나이퍼 총 거의 데미지가 거의 한 방입니다. 어딨지? 지하에 있나? 아, 이 녀석 어딨어? 안 되겠다. 둘이야, 우리가 잡아놨어. 뭐를, 뭐를. 어. 알았어, 갈게. 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어. 어. 잡아놨어? 홍키파 한 방 맞더니 정신 못 차리던 걸. 홍키파 어딨어 어딨어. 응? 감이요? 이 못된 귀신! 이 녀석! 골탕이 못된 귀신! 이 녀석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만. 그래 그래.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 녀석이! 아, 역시 형들은 최고의 퇴마사들이야. 어? 누나들 역시 최고의 퇴마사야. 어?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지? 어? 정말 미안하지만 형들 내가 이제 어? 주인공이 되어야겠어. 뭐라고? 안티 생길 텐데. 안티. 내 이름 잉두리. 내가 주인공 한다. 이제 신비 아빠도 들어가. 좋은 말 할 때 들어가. 들어가! 아! 네, 여러분들 신비 아파트 주인공 저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가은이가 주인공이야. 일로 와. 사랑은 최고야. 야. 아, 에잇 겁내 안 좋네. 그 정도 공격으로 나에게 턴 떴다.